원래는 노선기가 사투리를 구사를 하는 캐릭터였거든요. 1호를 할 줄 안다는 걸 알고 나서 뭔가 설정 자체를 제일교포나 혼혈이나 일본에서 아예 넘어온 친구로 만들면은 훨씬 더 이야기가 풍부해지고 캐릭터가 재밌어지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셨는지 작가님하고 상의를 하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렇게 캐릭터를 바꾸면 어떻겠느냐. 어? 뭐야? 둘 다 일본말? 엄마, 일본어 되겠노가? 마야자키네 류가고 싶었다. 소위바 久しぶりの 일본어で 結構 楽しいな. 일본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제 일본어를 외워라 라고 대본을 드렸더니 어? 저 일본어 할 줄 아는데요? 어? 그렇게 됐었나? 잘못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. 나중에 촬영하다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와 진짜 하늘이 어쩜 이렇게 짝을 점지를 해주셨을까 이 사람을 그런.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도 모르겠네요. 이렇게 되니까. 무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1호 대사에 관한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해석하세요. 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저한테 이걸 다 일임을 하셔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까칠해 보였지만 굉장히 따뜻한 부분이 있는 소심한 부분도 있고 되게 섬세한 부분이 있는 게 재욱 오빠거든요. 그리고 막 애교도 많아 보이고 막 이렇게 까불까불 거릴 것 같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게 또 동욱 오빠예요. 근데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 있잖아요. 아, 저 깊숙이 들어가면 이런 면이 있어라는 거를 정말 잘 뽑아내신 거예요.